야 이거 다, 다 깔아 형이 해야 그냥 다 준비 좀 해. 야 그리고 쇠 젓가락 좀 가져와 빨리 만두. 네. 아니 탱구님 하지 마세요. 탱구님 아니 제가 제가 할게요. 예 탱구님 좀 하세요. 네. 네. 야 탱구님 이제 열혈 끝났는데 자, 자 우리 우리도 그냥 편하게 똑같이 대우하자. 어? 에이 당연히 해야죠. 이제, 저... 뭐, 이제 먹을 거 나오면 존나 사람이 흥분하네. 아 흥분하네 근데. 그래 맛있게 먹어봐. 오 맛있겠다. 그래 이거 이것도 뿌리는 거 아니야 이거? 그쵸? 네. 아니 왜 제 것만 가져와요? 아 저희 이걸로 먹으면 돼요 형님. 아니 그냥 다 쇠 젓가락 쓰세요 다. 네. 그래. 저... 아니 뭐 줄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줘요 그냥 주세요. 아니 저 그거 좀 주세요. 뭐? 전 저거 쓸게요. 그래 넌 이걸로 먹어. 네. 빨리 먼저 드세요. 야 창현아 이거 뜨겁다 이거 좀 까봐라. 야 창현아 이거 좀 까봐라. 까고 있잖아. 방아치지 마 창현아. 창현아 방아치.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지냐? 이게 이거 약간 휘었어요. 빨리 드세요. 어 창현아 좀 먹자. 예. 수고했다. 예. 오 저기 칠리 탕수육이다 맛있겠다. 아 이게 칠리 탕수육이구나. 예. 떡만둣국이 썩어놓고 만두만 있는데? 떡도 있구나. 콜라도 없어? 네. 아 폭동이야? 폭동 강태인데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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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아무도 강태 안하네. 무식가 차냐? 어 강태구나. 제 방송은 어찌됐든 강퇴해. 왜냐면 제가 잘못해도 강퇴해요. 운영장이 폭동도 쓰는 걸 엄청 안 좋아하셔가지고. 예. 네. 대구님 이제 드세요, 드세요. 네, 아, 네. 네네. 어 너무 제 쪽으로만 다 있네. 어, 자, 체리 탕수육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으려나? 좀 걱정되는데. 어떤 맛일까? 와! 너무 맛있어. 뭐야? 이거. 맛 드십시오 형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예 형님 감사합니다. 와 존나 맛있다. 네 형 많이 드십시오. 야 나 먹어보자 이거. 예 많이 드십시오. 와 존나 맛있다. 아우씨 이게 문제라니까 만두는. 아 더러워. 야, 형한테 더럽다고 그냥. 이거 양념피스토 쓰죠 형님? 맞죠 이거? 그거 찍어 먹는 거야. 그거 그대로 놔둬야 돼. 양념피를 찍어 먹어요? 양념 찍어 먹는다니까. 여기 지금 소스가 있잖아. 근데 여기가 너무 안 헬파트 되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제대로 뜯어봐. 장이야 좀 제대로 뜯어봐. 아 진짜 하지 말고. 아 들었어요? 아 진짜 씨까지 나왔잖아. 형 형 귀 밝은 사람 봐. 대구님 맛있게 드세요. 네. 그래 먹는 건데. 근데 왜 여기 양자피 소스가 있어 밑에? 와 감동이 겁나 맛있고. 맛있다 이거. 그냥 뿌려 먹어야 돼요. 자 이거 나와봐. 아 드셔보세요 한번. 양자피 한번 먹어보자. 자, 양자피 먹어줘. 백맛이죠. 약간 술안주네 이건. 술안주예요 원래. 어우 어 맛있네. 어, 여러분들 저, 저희만 먹어도 되죠?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만 좀 먹을게요.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뿌릴게요. 어 그럼 뿌려 안 하는 거? 뿌리지 마. 형 하고 싶은데. 뿌려먹는 게 아니야. 양자피 원래 뿌려먹는 거예요. 양장비? 네 원래 뿌려먹는 거 아닌데? 맞는데요? 뿌려먹는 거 맞아요? 단먹 아니야 단먹? 야 뿌려먹어. 아니 족될 것 같은데 맞지? 이거 먹어. 아 이제 족될 것 같은데. 야 그만 뿌려봐. 족될 것 같아.
아, 왜 뿌려 먹는 거야 양장피는? 적당히 부어 먹는다는데? 아니야, 이렇게 부어 먹어야지. 드셔보세요 이제. 이제 맛있다. 맛있죠? 야, 매콤들 아이들이야! 코에 쏘자, 새끼야! 원래 양장피는 그 맛을 막는 거야, 와사비 맛으로. 맛있네? 맛있지? 맛있네. 와사비 맛이 코에 올라오자, 새끼야! 올라오는 맛을 먹는 건데, 형님. 다 붓는 게 아니잖아.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이거 먹어봐, 이쪽 먹어봐, 탱 먹어봐. 아, 먹어봐, 붕자로. 네. 웃지 말해. 코 존나 올라올 거야, 지금? 좋댄스 그 해파리 먹고. 존나 올라오지 또. 안 올라오지. 올라오. 존나 올라오잖아 지금. 나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이쪽 안 먹어서 이쪽 먹어. 이쪽 먹어. 이쪽에 쏠렸어요. 맛있나? 아, 씨. 좋댔네 진짜. 그러면서 손이 일로 가요. 맛있긴 맛있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아, 존나 맛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먹는 것만 이렇게 중계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안 하네요 저희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존나 맛있다. 아, 탄산이 지금 은근슬쩍 먹고 싶은데 존나 참아야겠다. 아, 아, 이 탕수육 먹으니까 존나 탄산. 그때 좀 어, 참아야지. 그럼 먹으면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뜨거. 와. 탱도 근데 공익공무원 생활했어요? 아니야, 저 상근. 상근이 상근 어때요? 당근이야? 상근 이제 곧 갈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때, 별로야? 엄청 편하죠. 저는 더 편한 게 있었죠. 얼마큼 편한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어떻게 했어요? 전 예비군 관리여가지고. 예비군 관리? 네, 그래가지고 의자만 안 되고 그래서 운동도 못하고. 아니 우리가 좀 마주쳤을 것 같은데 예비군이면? 어디 계셨어요? 네? 저 강화도 저희 저 지역에서. 아,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예비군 그 뭐지 관리하면 그 밑에 애들 존나 그 진짜 지읍 빠지게 존나 움직이던데? 복지 하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뭐 그런 건 없는데 심하게는 안 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어디 걸리냐야. 존나 힘든데 걸리면 거의 현역 밖으로 힘들어. 아, 그건 아니구나. 네, 그건 아니에요. 아, 아, 맛있죠. 원창이 군대 갔다 왔어요. 예. 이 어디 갔다 왔지? 저 284요. 어, 이 미필이 미필. 284 어디냐 새끼야. 284 사단 모르세요? 공주에 있는 거? 충남? 그래? 응. 그것도 오소위였냐? 이 친구 거기 났어? 네. 미필이 미필. 자, 여러분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말 안 하고 먹어도 너무 배고파서 우리 먹으면서 얘기 존나 해야 되는데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원참면 저 새끼 새우만 존나 처먹네 씨바 새끼. 새우 뭐 어떤 거 먹었어? 아, 양장피에? 먹어. 야채하고 같이 먹는데 왜 그래? 먹는 거 같다 그래? 그래. 옛날에 내 친구 존나 웃겼는데 옛날에 제가 김종호 깐풍기라고 참다에서 같이 쌍안공원에서 시켜 먹었거든요. 근데 걔가 돈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좀 싸가지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야, 넌 돈도 안 됐잖아 먹지마 이렇게 하니까 걔가 알았어 난 야채만 먹을게 이러면서 야채에다가 깐풍기 싸가지고 계속 먹었어요. 그리고 웃기지 않구나. 알겠습니다. 별로 웃기지 않네. 이상미 형 얘기 안 하면 웃기지 못하네요. 뭐 이 새끼야? 팩트 포킹 좀 그만해라. 오우 씨.
야, 이상이 말고도 많이 웃기잖아 형이. 나는 약간 남을 흉내내는 걸로 웃기는 것 같아. 해봐. 맞지? 해봐. 어? 네가 무슨 심사위원 님한테? 어? 존나 열받게 하고 있네. 군만두 좀 먹어. 네, 드세요. 아, 일단 지금 드실 거예요? 아껴 놓으려고? 아, 아껴 놓는 게 이것도 다 남길 것 같아서. 옛날에 이삼이 군만두 저거 냉장고에 4일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먹다가 설사 존나 했어요, 진짜. 밥 먹을 때 죄송한데. 아. 그게 먹지 말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또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더라고. 먹고 나서 씨발 안 먹을 걸, 안 먹을 걸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또 납니다. 예. 아니 나 밥 먹을 때 이제 더러운 얘기해도 나 아무렇지 않아. 하도 옆에서 막 많이 하니까 환경이나 이런 애들이. 이삼이 아니면 없다고 그런 거 같아. 근데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딥니까? 나중에 이삼이가 이러면 어떡하지? 형님 월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협상을 하겠습니다. 이삼이가 협상 그 FA 풀려가지고 이제 협상 그 가운 나오면 어떡하죠? 큰일인데 이거. 잘해줘야지 그러니까. 그래 잘해줘야겠지. 갑자기 또 생각 바뀌고 그러니까. 어우 맵다. 아 탱구님한테 시키기가 그러네. 창이랑 물 좀 가져와. 네. 아 탱구님 좀 시키기가 좀 그래. 왜요? 네? 왜요? 아니 원래 그러니까 원래 색깔이 이제 빨간 색깔 열혈펜이 이제 물로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런지 좀 시키기가 그래요. 예, 네,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어 가져왔네. 나 하나 시켰으면 탱구님 가져 수건 좀 가져 수건 좀. 네. 아니 대장놀이가 아니라 아 여러분들 좀 아니 좀 대장놀이 좀 대장놀이가 아니라 좀 이런 놀 놀이가 아니라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방송 끝나면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말하면 못 믿으니까 탱구님 말해주세요. 탱구님 제가 방송 끝나면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 솔직하게 진짜 괜찮아요.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해요. 솔직하게 괜찮으니까. 별로 안 와봐서 그냥 가, 그냥 집 가는 것만 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안 시키죠 저 같은 경우. 시키는 거예요? 네. 시키는 거 시킵니까? 맞아요. 시키 제가 방송 끝나고 얘들 시켜요 안 시켜요? 자 말 말씀해 주세요. 근데 진짜 안 시켜요. 자 이겁니다. 노래 네. 시키는구만. 이거 이거. 자. 아 존나 맛있다. 물음표 왜 맞아요? 야 근데 만두국 맛있다. 맛있잖아요. 어 맛있네. 저 머리 스타일 명칭이 따로 있냐고? 저요? 와! 형민아 왜 그러냐 너 어? 역시 강커퍼니 이제 곧 멤버. 야 그래 고맙다. 아, 네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되지. 아 형님 좀 테스트를 해봐야지. 테스트 해보자 뭐든. 어? 그래 고맙다 형 효민아. 어? 응, 테스트 해보세요. 야 근데 찍어. 벌써 하나로 마트에서 2년 일했더만. 쟤 오래 일해요 쟤는. 얘가 꾸준히 조금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 응. 그럼 유도는 부상 때문에 그만뒀어? 네, 그것 때문에. 아, 부상. 고맙다, 고맙다. 아이고. 근데 어떻게 친해졌어, 쟤랑 효민이랑? 또 게임에서 만났어요. 게임에서? 아, 나 안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얘기 오지게 바르더만. 어, 진짜 운동했던 사람들이 원래 좀 그래요. 근데 너는 왜 그래? 왜 싸가졌다? 왜? 어, 너는 왜 그래? 제 싸가지 없어요? 어. 아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렇게 받아치면 어떻게 되냐? 왜 갑자기 2, 3, 2, 3이씩 운영을 해? 어? 아, 저도 불쌍한 척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제가 언제 싸가지 없으니까 또 말 지어내시네. 이런 식으로 받아쳐야지. 또 약간 이사미처럼 그런 식으로 받아치네. 아니 이사미였으면 이랬을 거요. 그럼 넌 왜 그래? 제가 먹어요? 먹어요? 뭐 이러면서. 게임에서 진 사람 양장비 국물 다 마시자고? 야 이제 건강 좀 챙기자. 그런 거 좀 하지 말자. 건강 족베릴 것 같아 진짜. 야 우리가 좀 맛없게 먹나? 지금 맛없게 먹는다는 얘기 많은데 저희가 좀 맛없게 먹나요? 맛있는데? 그런가? 너무 맛없게 먹나? 와 리액션 씨발 네? 어디 보자. 이거 뭐야? 이거 EBS 요리 방송도 아니고 미지랄. 맛있게 먹어야 된다. 맛있는. 예. 아우 맛있네. 한 개 안 오는 것 같아. 못 오는 것 같아. 못 오는 것 같아. 왜냐면 황기 아버지가 지금 너무 화났어요. 왜냐면 황기가 대학교 신청했는데 예비 41번, 63번 뜨고 거기다가 군대 아버지가 빨리 가라고 했는데 황기가 계속 지금 약간 계속 막 삐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황기 아버지가 많이 화나셨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제 황기가 이제 빨리 군대 가야 될 수 있어. 아, 그래 물이 좋아 이게. 아, 근데 난 벌써 배부르네. 아, 그럼 안 되네. 이제 슬슬 2, 3이 일어났지 않았을까? 야, 우리 스타 그거 해볼래? 랜덤 디펜스 타터래? 뭐야? 렌디타 할래? 렌디타? 렌타디인가? 그거 요새 인기 많더만. 그거 인기 존나 많더만 요새. 와 유알콜은 지금쯤 이제 밖에 나가서 술 존나 먹겠지. 1월 1일인데 이제 유알콜도 성인이야. 강커퍼니 이제 다 성인이야. 걔 빼고 내가 봤을 유알콜 지금쯤이 아마 5차 갔겠다 진짜로. 원래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제 한 그 20살 되기 전에 한 11시 반쯤에 술집 들어가가지고 아 이모 왜 그러세요 성인인데 그래서 아직은 안 돼. 아 너 너무 뭘 하시네. 아 그럼 여기서 밖에 기다릴게요. 자리 빼주세요. 그리고 이제 12시 남았자 에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1차하고 하면은 지금 3시니까 5차 때렸을 거예요. 왜냐면 그 원래 지금 12시부터 한다 해도 한 2-3차가 정상인데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20살 되면은 많은 술집을 막 가려고 해요. 오바해서 여기도 가보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일단은 5차 정도 갔을 거예요 지금. 예. 안 그렇습니까? 나는 그랬던 것 같아. 나는 전 여자친구랑 보냈어요. 계속 뭐 했는데? 에? 뭐 했는데? 그냥 호텔 가고 그랬는데 그때. 호텔 갔어? 호텔 가고 뭐 했는데? 아, 놀았어요. 그래? 드래곤볼 찍었어? 에? 드래곤볼 아예 못 찍었어. 그래? 그럼 왜 갔어? 다른데도 찍었어. 그래 알았다. 아 대구님 뭐 했어요? 19살 때 저 네 학교 다녔죠. 아니 19살 20살 넘어가서 뭐 했냐고요. 아니 왜요? 질문을 집에 있었을걸요. 네? 집에 있었다고요? 아 가족들하고? 네. 아 그럴 수도 있지 인정합니다. 아 진짜 난 허언증 아닌데 그래 가족들하고 보일 수 있지. 아니 근데 야 원래 가족들하고 보내지 않냐? 원래? 친구들은 보내죠 거의. 그렇지 그 가족들하고 보내지.
나 그냥 중3에서 고1로 올라갈 때가 제일 진짜 아 그때가 진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12월 31일날 왜요? 엄마 지갑에서 돈 세면 걸려가지고 그 친구 집에서 조 XX 집에서 잤거든요. 와 진짜 뒤진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방도 좁아가지고 거기서 둘이 마주보고 잤어요. 와 씨 영뚝이 말고 제 친구 뭘 조대냐 또. 아 아무튼 근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이 그런데 조대녀가 참 방송 진짜 잘 살려주고 갔는데 아 이제 2차 아빠하면 레전드 찍을 것 같은데 야 안 그러냐? 존나 웃겨한데 진짜 이게 술 먹방 했는데도 12,000명 봤으니까 진짜요? 그러다 지금 계속 빠지긴 했는데 9,000명 계속 유지했어. 와 그만큼 재밌었던 거지. 아니 나 좀 아쉬워. 뭐라고? 지금이라도 담배 피지 말고. 나 담배 안 피는데? 목소리 때문에 담배 피는 줄 아는 사람 있구나. 올 담배 피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야 창현아 그 형 입 좀 닦아야겠다. 그거 좀 가져라. 수건 닦으세요. 아 수건 말고 그 뭐야? 그 물티슈? 어 물티슈. 얼굴 좀 닦을게요. 뭐라고요? 맨만기만 흡연자 아니냐고?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뭐 방송하고 그랬던 사람 중에 담배 피웠던 사람이 맨만기 경질증 그 다음 또 누구 담배 피지? 그 다음 없었던 것 같은데? 다 담배 안 피던데? 권비지 담배 피워 권비지 예. 아 6월 건 담배 안 피워. 6월 건 핀다고 그래? 나 몰랐었어요. 아 최성우 의원이 피고 정재영 안 피지. 정재영 피면 정재영 바로 죽어요 그냥. 정재영 몸 상태로 담배 피면 정재영 죽어요 그냥. 예. 정지영 바로 정지영 죽기 때문에 안 되고 만약에 정지영이 담배 피면은 제가 때릴게요 제가 진짜로. 그 사람 몸이 27kg라서 안 돼요 진짜로. 정지영 몸 존나 약하다니까 진짜로. 아니 진짜로 존나 저번에 펜트하우스 그 저번에 이제 저희 놀러 갔을 때도 아니 진짜로 존나 더워 뒤지겠는데 그게 춥대요. 보일러 빵빵하게 들었는데 보일러를 29도로 들었는데 그게 춥대. 원래 보통 23도 4도 2도 하잖아. 그래가지고 드라비도 그 축대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뭘 그러냐고 그래. 에어컨 그러니까 존나 신기한 현상이 보일러를 29도 8도를 틀어놓고 그 상태로 에어컨을 틀고 그렇게 지냈다니까. 보일러는 끄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와 사우나네 사우나. 근데 그래놓고 그렇게 춥다는 사람이 추운데 수영은 존나 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안 추워요 이건 안 춥대. 미친 사람이야 그 사람도. 뭐라 그래 그럼 내가 봤을 때 WG 사람들이 몇 명 빼고 전체적으로 그 좋지 않아. WG가 월드 뭐죠 사실은? 월드 게이머. 아니야 월드 개새끼야 진짜. 너무 질 안 좋은 사람 몇 명 있어. 누구요? 뭐 X창현 그 다음에 27kg 정재영 이렇게 해가지고 저, 물이 안 좋아. 농담이다. 아 저 아무 티도 안 나요. 미쳤는데 집중하고 아무 티도 나 미쳤잖아. 아니 먹는데 집중하고 있어. 네 피파로 건드는 약간 싫어하잖아. 저요? 응. 아니요 전혀. 그래? 어. 환경이하고 네가 좀 그러던데요? 아 너 정.. 아 환경이하고 정재형 전 안 그래요? 정재형도 피파로 건드는 거 싫어하잖아. 아 좀 사람이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지. 그니까 너무 못 받아들여. 지면 좀 인정 좀 하고 이래야지 삐져가지고. 하긴 형은 모르겠어요 맨날 져가지고. 나 안 지잖아. 존나 지잖아. 야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비밀이다. 야, 김정민 선수 내가 봐줬어. 야 창현아 대꾸 좀 해라. 창현아. 에? 무슨 말인데요? 그 대꾸할 가치도 없었어? 존나 오잼이라. 어 근데 탱구님 잘 드시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많이 드시고. 어 너 다 먹었어? 국물까지. 야. 야 아까 뭐 저는 배 안 고파 이러지 않았어? 근데 여기 콧물 이렇게 고여있거든요? 우물처럼? 힙 더러우니까 빨리 닦으세요 빨리.
아, 네, 뭐 먹을 때 국물이 이거 뭡니까? 뭘로? 저도 얼굴이 더러워서 뭐라 가치는 없지만 힘들어 여기 좀 고치세요 이 좀. 아, 둘 다 존나도록. 뭐라고요? 저보다 낫다고요? 나보다 낫지. 나는 진짜 드럽게 생겼더라. 진짜로. 인정. 형이 다시 보기 많이 보잖아. 진짜 드럽게 생겼어, 진짜. 근데 실제로는 더 그러잖아. 이것도 갯발이잖아. 그나마 지금. 좀 씻고 이렇게 좀 머리 좀 만져요. 어? 지금 오늘도 안 씻었죠? 오늘 안 씻었지. 당당히 말해. 내가 딱 자고 일어나면 그 전기장판 든단 말이야. 그 내 쪽이 사우나처럼 막 땀 흘린단 말이야. 감자가 나도 존나 더럽대, 진짜. 침대 나눠서 쓰자했어, 나눠서. 제가 어떻게 나눠서 쓰냐고 감자한테 이렇게 막 약간 그러니까 약간 날다람쥐처럼 덮쳤거든요. 근데 주먹으로 옆구리 존나 세게 때려가지고 참 저렇게 찰벽을 쳐도 그렇게 찰벽을 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아, 먹어. 뭐라고요? 에테몬 언제 진화하냐고요? 오랜만에 에테몬 한번 갑니까? 네?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아, 일단 다 드세요. 다 드시고 이따 한번 갑시다. 거기서 진짜 잘 드시네. 사실 저는 이렇게 잘 먹는 사람들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안 남기는 게 정말 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남기는 사람들 계보가 있거든요. 조우민, 맨만기, 창현, 이제 잘 남기는 사람이 감스트, 이삼. 아, 이삼이도 안 남겨. 근데 정재형 존나 남기고. 나 밥 많이 먹었잖아. 밥 한 공기도 못 먹어 진짜. 아, 정재형은 밥을 한 공기가 아니라 밥을 시키면 한 공기 시키면 그 위에 그 살짝 뚜껑 있지. 응. 거기만큼만 줘야 돼. 진짜 밥 안 먹더라. 밥 안 쓰는 이유가 있어. 그니까 못 먹어.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존나 오래 씹어.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아, 이건 방송용 드립이 아니구나. 네, 이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환경이가 있어. 환경이가 뭐고? 방송 끝나고 알려줄게. 김밥 두 줄은 먹는다고요? 그래, 두 줄이나 먹어? 그 정도로 먹어? 기적이요, 기적. 그럼 기적이다. 뭐할걸? 어. 저번에 그 피자 사주니까 한 개 한 조각 먹고 배부르다더만. 저번 무한리 피자 가도 한 다섯 조각씩 먹고 배부르대.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여서 먹지도 못하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눈치 안 보잖아. 너는 안 봤지. 너는 난 안 봐. 그래, 너 네가 눈치 보고 못 봤어. 그래. 그리고 정재형 그때 그런 적 있다니까. 핫도그를 두 개를 시켜서 같이 먹고 있었거든. 근데 핫도그 햄만 빼먹고 나머지 그 설탕하고 핫도그 있는데 그걸 나한테 줬다니까. 나 먹었어. 나는 핫도그 먹을 때 햄보다 그걸 더 좋아하거든. 야채랑 소스? 아니 그 이렇게 앞에 그 밀가루 그게 더 맛있어. 저는 그것 때문에 먹어요. 진짜로.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핫도그를 먹지. 핫도그 안에 그 햄을 전 안 좋아해요 사실. 햄 빼고 팔아도 저는 먹어요 진짜로. 약간 그런 스타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피자 먹을 때도 뒤에 그 이거 안 남기단 말이에요. 이거 그 마랑 빵 이렇게 돼가지고 뭐라 그래 이거 도우. 그래 도우. 피자집에서 일해봤거든. 그거 저 안 남겨요. 드랍이 왜 요즘 안 들어오냐고. 드랍이 바쁠걸요? 드랍이 요즘 뭐 연애한다 소문이 있던데. 야, 드랍이하고 오케이션하고 존나 똑같이 생겼더라. 근데 오케이. 아니 그 오케이 말고 오케이션 그 래퍼 있어.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콜라 떴는데. 아씨, 나 콜라 여기 있다. 아, 콜라 여기 있다 나는데 없어져서. 네. 아,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요. 콜라 어딨냐고. 밖에 있는 줄 알았죠. 아, 저희가 불편합니까? 예, 네, 아니. 계속 편하게 하세요. 아니, 원래 네. 내가 열혈이라 형님이라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형님이라 하지 말래.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나이가 몇 살인데? 제가 더 많아요. 저 이제 24살. 제가 26인데. 아, 너 26이야? 나이 존나 많다. 네. 근데 군대도 안 갔어? 아니, 처음에 형님이라 그랬잖아. 얘는 이제 족된 케이스고. 조용히 해라. 어? 뭘 조용히 해, 임마. 너 족됐지. 아, 죽겠다. 아, 배부르다. 형, 응? 방종하겠습니다. 이만 생각하지 마요. 방종 안 해. 그냥
괜찮아요? 뭐 할까 생각했어. 진짜요? 뭐 할까 생각하고 지금 내가 뭔 생각이냐면 이 다음에 뭐 할까? 그리고 후식 먹을까 말까 이 생각인데. 나 7시까지 할 거야 진짜. 해 뜨는 거 보고 나 방송해야지. 해 떠요? 어? 해 떠? 해 뜨는 거, 해 뜨는 거. 발음을 똑바로 하세요 형님. 야 지금쯤 2, 3이 일어날 때 된 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 탐방을 왜 가냐? 뭘 탐방을 가냐? 탐방 가서 뭐 하게? 할 것도 없는데. 맞잖아요. 탐방 가서 뭘, 뭐 어떤 거래 뭘? 말해봐. 뭐 어떤 거? 어? 말해봐. 와! 와 우리 편안한 파리님 101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하메 원하메 나나나나나 아이 아이오와 이게 감사합니다. 댄스 보여달라고요? 댄스 배틀 하라고요? 와! 편안한 파리님 감사합니다. 나나나나 아이오와 이게 감사드리고 101개 고맙습니다. 인지기 형 방송 잘 보고 있어요. 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내 좀 치우자. 좀 소화시켜 치우자. 어? 바로 치워요? 아니 후식 없나? 아 후식 있어. 황도 있어요. 황도 말고. 백도요. 황도 나 황도 안 돼 이제. 백도. 백도도 안 돼. 나 이제 끊었어. 나 그거 먹으면 좆돼 이제. 지금도 좆됐지만. 그냥 드세요. 이왕 좆된 거. 아 후식으로는 약간 첵스 이런 게 좋은데. 첵스나 이제 뭐 약간 뭐 약간 뭐 꿀까기 꿀까기. 꿀까기 있지 않나? 꿀까기 있나? 있었었는데 찾아볼까요? 어 찾아봐. 근데 없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찾아봐. 네 찾아봐. 네 찾아봐. 근데 없어. 야 첵스 없냐? 첵스요? 아니 왜 트름 하세요? 네? 네? 할 수도 있죠 남자끼리인데. 아니 네. 아니 근데 여자도 몇 명 보고 있으니까. 네? 네. 아니 제 방송에 여자도 몇 명 보잖아요. 봐요? 네. 안 보는 거 같은데. 한 2, 3명이 다 먹었다 근데. 아... 2, 3명 있어? 네. 2, 3명 없잖아. 여기 있는데. 뭔 소리야 또. 아 존나 노잼수지. 아 죄송합니다. 야 가서 책 좀 잘하라. 사과 가서 열받게 하지 말고. 착해 아주 부모가. 태훈이 진짜 한 번만 죄송해요. 네. 한 죄송합니다. 번만 죄송해요. 가져요 가져. 네 가져 드리니까 야 사와 열받게 하지. 카드 가져갑니다. 예. 오케이. 네 갔다 오세요. 네. 네. 아니, 고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열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잖아요. 끝났죠? 네. 네. 마음대로 시키세요. 이 새끼 존나 쓰레기네 진짜. 뭐요? 같이 웃고 있냐? 그럼 웃어야지 리액션 해줘야죠. 아 아까 진짜 아까 뭐라 했냐면 제가. 매니저 신청 왜 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 것도 없어 도와주고 싶대요. 그래서 만약에 매니저 하다가 실수하게 돼가지고 제가 뭐라 하면은 그래도 그동안 쏜 것도 있고 열혈 팬이었는데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제가 언제 욕했습니까? 그러니까 어 안 했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예. 저걸로 열혈 달면 레전드라고? 존나 웃기긴 하겠다. 탱구가 그 정도까지 생각할까?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방송 천재겠지? 웃기긴 하겠다. 야, 그 다음 뭐 하냐? 아, 할 말은 없네. 나, 야, 좀 치워봐라. 네, 치울게, 제가 다. 아, 치워. 야, 치워. 치우라고. 치워, 바로? 야, 치우라고, 새끼야. 좋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여기. 웃으면서 얘기해. 야, 창현아, 치워라! 야, 알겠습니다. 창현 이 새끼 더럽게 말 맞네. 누구야 저거? 어? 또 왜 어리버리가 탱구? 너 피면 치는데? 나간 거예요. 나간 거라고? 아 나간 거야? 야 만약에 탱구가 첵스 사오랬는데 우유 안 사고 첵스만 사오면 그것도 레전드 아니냐? 이삼이가 저번에 그랬거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콘프로스 사오랬는데 콘프로스 사왔어요. 야 이삼아 우유는 그러니까 에이 콘프로스만 사오래서 아니 미친 새끼야 아니 우유도 사와야지 미친 새끼야 그러니까 아이 알았습니다 드럽게 뭐라네 그래가지고 어우 존나 열받았던 적이 있어요 우유 100번 사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시라고? 그래 3시간 남았네 좀 활기차게 해보자 또 오늘 또 늦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